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주기 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요. 인간들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 없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었던 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속에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어느 방향에서 오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무가 흔들려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보이진 않는데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이 언제 내 속에 왔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아, 당연히 내 구원자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길거리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요. 아무리 땅을 치면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아, 참 신기하죠? 아니, 그거 믿으면 구원 준다니까. 10원 안 주고 구원 준다고 그래서 안 믿나? 부족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누구는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 그거 왜 믿죠? 나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어느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나에게 그 작용을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구원이 출발됐어요. 옷식으로 얘기하면 속옷과 겉옷을 입게 됐어요. 자,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지요.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화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데모해야 돼요. 그렇죠? 왜? 내 아무것도 작용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나는 여기, 이러면 내 건 아무것도 작용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 들으실 수 있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는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예, 따라서 하늘의 상급도 다르고 뭐 다 달라지니까 여기에 이제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자유의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행위 3이라는 게 따라오지요. 그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지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다 옷이 발가벗겨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 사죄의 언약. 회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일 네가 너의 죄를 토설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이 나중에 벌거벗겨집니다.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왜 주셨냐면 신성한 성품, 이건 다른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 안에 머물면서 약속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죠. 그걸 베드로는 지금 그 신의 성품이 뭐가 있냐? 내용이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에 의해, 형제에 의해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성품들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한대요. 아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서 안약을 발라 바르라 그랬죠. 멀리 보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대요. 자기가 이미 죄가 용서받은 것을 그 후의 삶을 통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이미 용서받았던 죄까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래요. 신앙에 한 번 믿어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안 행하면 실족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은 서 있지만 서 있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요? 지금 서 있지만 베드로가 계속 이걸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잠깐 잊고 죄짓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죠. 다시 또 제자리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옆에서 계속 신앙의 권면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요 틀어진 핸들과 똑같아요. 그냥 두면 뺑그르르르 돌아서 원점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한번 구원 얻어서 끝났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뺑그르르 돌아서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걸 죄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 장막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일깨워서 계속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아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교회 가면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예, 똑같은 얘기가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지금 베드로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너희가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강림하심, 예수님 재림이지요? 재림. 근데 왜 요즘은 예수님 재림 얘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교회에서? 분명히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재림 얘기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재림 얘기를 다시 꺼내거든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이 재림 얘기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재림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쑥 올라와서 이 땅에서 복받는 내용이 너무 올라왔어요. 너무 올라왔어.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떨어져 나간다는 건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이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떨어져 나갈까, 그 다음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역시 바울도 똑같이요,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베드로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들을 신뢰하고 육신의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거예요. 1장 8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그것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이 내 속에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고 성품도 바뀌고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러면 또 열매도 많아지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교회들에서 설교가 될 때 이 부분이 약해요. 계시록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게 오늘 볼 2장, 3장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가? 예, 실패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거기 제가 뜻 보여드렸죠.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에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되는 거, 이게 파선이에요. 그러면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전한 배를 유지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의 배가 암초를 만나서, 우리 삶에 어떤 걸 만났겠지요, 이걸 만나서 파선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배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배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요. 배가 파손됐으니까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했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가 가다가 파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신앙에 복종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안 해놨어요. 영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만약에 어떤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딱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신약에서 영생이라는 걸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찾아보고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영생을 얻었고 하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영생을 표현한 거는 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한하죠? 근데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단어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왜 요한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형리라든지 뭐 전도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훈련하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 훈련을 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켰어요? 했어요. 자,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그 보충 설명들의 내용들을 다 어디서 갖다가 쓰냐면 요한복음에서 갖다 씁니다. 요한이 말한, 사도 요한이 말한 걸 갖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갖다 쓰냐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갖다 써요. 성경에 저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각 저자가 본인이 쓴 서신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이. 근데 이걸 짬뽕으로 놓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제라든지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바울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로마서 5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르렀어요? 앞으로 이를 거예요? 앞으로 이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유다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르도록, 이르게, 뭐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그 이른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그랬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질 거죠?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뭘 주셨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령과 동행해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달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만 하는 보증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그런데 여기 갔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들어가죠. 구원을 못 얻죠. 이 표현들이 아까 옷 입는 얘기예요. 옷. 옷을 입었어요. 주셨어요. 이미.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앞에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가봤더니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그럼 성경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한이 표현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한은 계속 얻었다 얻었다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7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은 다 완료로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그 얘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대체? 아는 거. 아는 걸 제가 성경에서 찾을게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요한이 말하는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삶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성을 얻었지만 하고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 영생, 생명책에 기록됐던 것들이 지워진다. 너희가 입었던 그 영생의 옷이 벗겨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어요? 이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요 성경 보실 때 아 하고 여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로요. 한번 이제부터 성경을 쭉쭉 이제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거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금방 가십니다. 그 내용으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선 이렇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꼬냐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일곱 교회를 다 언급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 별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사자.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교회. 그래서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자를 잡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종들을 사자들을 붙들고 오른손에 붙들고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합니다. 거기 있죠. 칭찬의 내용. 행위를 알고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거 지금 몇 개지요? 한번 세볼까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은 것,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여덟 개지요? 나누니까 여덟 개지. 이 삶이 얼마나 상당히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덟 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이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이 뭔지 아세요? 니골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들으신 적 없어요? 예,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말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고 세웠던 이들이잖아요. 그 집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집사를 세운다는 얘기는 장로를 세우는 거죠. 장로. 기본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다른 직분자들이 구제하고 그걸 삶으로 표현해서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는 뭐예요? 원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그걸 받아요?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냥 성도님 하면 조금 그러니까 집사 직분 줘서 아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호칭용 아니에요? 호칭용? 그 집사님들이 실제 이거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안 시켜주면 또 안 시켜준다고 막 삐쳐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그거 받았으면요. 그거 받은 거에 맞는 삶을 안 살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아요. 그 직분은 불려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니골라가 바로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는데 요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이 니골라가 바로 그 니골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시대에 가까이 살았던 교부 이레니오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사도. 그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 그러니까 그 후부터가 이제 교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레니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여기 말하는 니골라당의 그 니골라가 바로 일곱 집사의 중에 하나에 있던 그 니골라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였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니골라가 그럼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 니골라당이 뭐냐?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그러면 우린 구원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과 아주 비슷하게 말해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럴듯하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니골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그 교회 안에 들어왔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철저한 이원론. 이 영지주의의 신앙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아니다,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어디에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현설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입은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그건 진짜 육체를 입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가현했을 뿐이지 실제 육체를 입은 예수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인성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됐잖아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이 미쳐졌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인간의 죄잖아요. 그럼 이걸 대신하려면 누가 대신 져야 돼요? 인간이 대신 져야죠. 그런데 인간이 대신 져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짓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다 본인의 죄로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신이신 분이 인간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 얘기예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도 죄를 져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완전히 거부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 만약 영지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지적합니다.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예요. 칭찬 8개 들었거든요. 근데 책망할 게 하나 있대요. 뭐라고요? 처음 사랑 버렸대요. 그러면 8개 칭찬받고 하나 지금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개 잘한 거로 인해서 이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 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없애고 나머지 7개에 대한 상만 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세요. 왜 안 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안 돼요. 죄와는 타협하실 수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품고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하나 때문에 지금 책망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멸해져요, 멸.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해 주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붙들고 했던 그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묵상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래 봬도 내가 왕년에,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순간 지금은 어떻단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에게 주시는 책망이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교회 하나 세웠지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구나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2장 3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 8개나 좋다고 칭찬 들었지요. 니골라당도 미워하죠. 다 거짓 선지자도 구별해내지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이 하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 걸린 이 하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죠?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거였잖아요. 교회를 돌보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촛대를 하나를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난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끝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여기에서 변개돼 구원이 변개될 수 없다라고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파손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계속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언제 근심해요? 내가 죄 지을 때 근심하잖아요. 그렇게 근심시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다섯처녀 우리 불이 꺼져가니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앞에 갔는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럼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앞에 갔더니 성령이 없어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쪽에서 이제 자 이제 왔으니 보증으로 성령을 달라. 꺼져버렸잖아요. 없어서.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2장 3장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여태까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여기를 빼놓고 앞을 해석하니까 이 중요한 걸 다 빼놓고 그 부분만 다 빼놓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예정이니 어떠니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다 둥그리뭉실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덟 개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에 걸리면 걸립니다. 하나에 걸리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완전히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죄를 그래서 다루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다루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볼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몰라요. 환난, 궁핍, 이 땅에서는 막 핍박받고 궁핍하고 없어요. 막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든 면으로 궁핍해요. 이런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평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거랑 반대예요. 라오디기아 교회 볼게요.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긴 거꾸로 자기들이 부자래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아니 같은 교회인데 어디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부요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의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데 이 교회는 자기는 부요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평가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 재림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중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몇 명이 있어? 라고 나왔었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사대교회는 또 옷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저한테 또 그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가 어디냐 그 얘기죠. 뭘 상징하냐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다가 보냈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있던 그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절마다 꼭 마지막에 그 교회를 말하는 건 마지막에 꼭 이게 붙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 교회들 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를 빗대어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마지막 주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계속 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다시 회복하고 만날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교회를 전철역을 입구를 바꿔가 출구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향하게 하고 동양에서 최고 막 몇 층 막 의리의리하게 당회장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부유해요. 뭐 예배 그 본당에 막 전광판 같이 쫘락쫘락 막 화려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막 큰 거 막 갖다 놓고 부러우세요? 혼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하냐를 봐야겠죠. 여기 아까 지금 보셨던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한마디로 담임 목사,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할게요,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교부예요. 폴리갑은 속사도라고 부르는 게 더 난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에 의해서 직접 교육을 받은 일대 제자를 속사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폴리갑의 바로 위에 스승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이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미 벌써 11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이 폴리갑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폴리갑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았죠. 86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군인들 보러 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음식, 따뜻하게 음식. 급하게 갈 필요 뭐 있느냐. 이 음식을 먹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이들이 음식 먹는 사이에 폴리갑이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당부를 하고 군인들과 함께 총독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욕하고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86가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라고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이 순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순교를 합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 듣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서문학교회예요.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충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왜 어디 액자나 이런 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죽여도 그냥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냐면, 특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팻말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 많이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건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집사직을, 그 권사직을, 그 장로직을 완수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호칭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할, 그거 하시면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거 받은 만큼 그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이 뭐였죠? 불못. 불못이었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었어요.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서만학교회,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는요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잠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약속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대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진다는 게 뭘까요? 진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배가 파선한다, 옷이 더러워져 벗겨진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그건 뭐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 이긴다라는 얘기는 내 속에 거룩을 이루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신앙의 옷이 더러워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 들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좀 듣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대요. 버가모 교회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 얘기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하면서 행군하고 있을 때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듣지만 발락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면서 계속,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가지고 올 때마다 가서 주님께 기도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죠. 뭘 가져와도 안 하게 했어야죠. 계속 기도합니다. 아, 갈까요? 가지 마라. 다음에 더 많은 걸 가져와. 갈까요? 계속. 끝내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래니까 차마 저주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으로 쭉 몇 장을 뛰어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나라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여길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성이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을 딱 주니까 남자들이 헷가닥하고 넘어가지요. 이 광야에서 그 먼지 쓰면서 다니는 이스라엘 여자 말고 여기는 막 화장하고 화려한 여자들이 다 가가지고 막 이 꼬리를 살랑살랑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사났죠, 경사났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데려와가지고 뭐 그냥 진짜 막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 여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제사하는 데까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하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일어나서 치라고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요, 아주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되죠. 아니 근데 성경을 같이 본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대체 뭘 보고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성경에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을 로마 폼페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발굴해 봤더니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도 왜 지금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왜 그걸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요.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했죠. 그거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영지주의가 지금은 이 시대에 뭘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뉴 에이지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쭉 따라가 보면 그거예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도 달라요. 교회 안에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복음의 내용이 이러면 삶도 거기랑 맞춰서 가야죠. 이게 원리가 하나잖아요. 일원론. 이원론은 원리가 달라요. 영이 사는 원리와 육체가 사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또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쪽이에요. 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처럼 싹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들어와 있어요?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이건 뉴에이지라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책을 소개할 때도 잘 소개하셔야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목사님들 얘기 성경 구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서 아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하고 그걸 읽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리고 이걸 또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뉴에이지 서적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